예, 왔습니다, 형님. 아, 다들 간단하네, 형님. 한 번만 들으면 되네야. 그렇지. 언제 들어오라 그랬다고, 형님? 7시 넘어야 돼. 주의한 다음에 들어, 주의할 때 들어오랴. 정문 앞에 와서 내가 무전할게 바로. 오든가 들어와야 되겠다. 안녕하세요, 배사장입니다. 일찍 왔는데 3등입니다. 아, 차 3대 왔고요. 3등입니다. 고기를 살짝 눌러주고 저기 앞에서 좌회전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축을 들고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왜 들어오지 말라나? 차가 나오네. 살수차. 오늘이 마지막 거라는데 이게. 네, 형님. 내가 마지막 물량을 실었답니다. 덤프 형님들 부지런하네. 벌써 싣고 나오네. 이거 이름이 뭐야? 트러스. 어? 트러스. 트럭 할 때 트. 아, 트. 러시아 할 때 러. 트러스. 예? 오호, 꿀렁꿀렁. 어휴. 짐이 가벼워가지고 6축을 뜨니까 3축이 들립니다. 그래서 3축을 들었습니다.
여기 공사가 철골은 마지막입니다. 세대가 마지막 분량인데 어제 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눕혀서 왔는데 이걸 세우면은 저기 보이는 지붕이 되는 겁니다. 이걸 세우면 트러스 지붕. 다리가 좁은가 보네. 7톤이면 이것도 한 번에 못 들잖아요 또. 그래 뽑아야 돼. 몇 톤인데 저기 한 방에 들었습니까? 4톤 900. 너는 몇 톤이야? 나 8톤 100이요. 너는 안 돼. 저게 7톤 지게차인데 한 방에 못 들어가지고 밴딩을 풀어가지고 두 번으로 나눠가지고 들고 있습니다. 밴딩을 끊어내고 있습니다. 두 번 들라고. 제가 이거 영상은 고프로로 찍거든요. 아, 나 가고 있을게.
예, 형님 이따 봅시다. 카메라를 고프로로 찍고 있는데 겨울 되면은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아요. 야, 이거 한 30분 가나? 봄, 가을에는 괜찮은데 여름에는 또 뜨거워가지고 자동으로 꺼져버리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영상 날린 거 엄청 많은데 그냥 영상 찍기는 고프로만 한 게 없더라고요. 핸드폰은 약간 좀 불편할 때가 있고 찍고 있는데 전화 오면은 영상이 끊겨버리잖아요. 지게차가 들었다고 차를 바로 빼면 안 돼요. 움직이면 안 돼요. 지게차가 들었다가 다시 놓을 수도 있거든요. 수정하려고. 완전히 들었던가 완전히 뺐을 때 차를 움직여줘야 됩니다. 지금처럼 완전히 들었을 때